이럴 줄 알고, 저기, 배 보여? 어선이라고 하는 건데, 5만 원 못 내면 어선에서 벌면 되잖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반응하는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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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니, 아, 이거 너야 대화가 돼? 미안해. 미안해. 모서리 맞았대요. 아, 저 우는 모션 너무 귀여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선물! 나 삐삐빼뽀! 개꿈이래. 꿈에서 개꿈 나왔어. 나 삐삐뿌빼뽀! 드디어 홀로서기에 결심한 모양이군요. 좋은 거죠. 이리라 저리라 하면서 나한테 뭘할 사람도 없고 쌓인 거 많구나, 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을 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생활은 정말 멋지죠. 개꿈이 맞긴 하네. 하지만 혼자서 살다 보면 문득 외로워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의 곁에 친한 친구가 있어준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너왜 이렇게 느끼하게 얘기해, 근데, 너? 너 뭐야, 근데, 정체가? 친구의 미소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아디오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군요. 미안해요. 스마나이. 아, 진짜 꿈이었어? 야, 네가 꿈에서 나올 줄은 난 솔직히 몰랐다. TK. 슬슬 눈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렇지? 나 삐뿌빼뿌. 이 세계에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즐거울 거예요. 당신 있는 곳으로 많은 친구들이 놀러 오길 바랄게요. 자, 이제 눈을 뜨면 현실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아, 리얼 타임이라고 당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디오스. 라고 이제 나피피페포가 말해주겠죠. 아, 너무 이쁘다. 너무 힐링된다. 진짜 인생은 이거야. 우리의 인생은 이래야 돼. 기상! 너구리 다 찾아. 기상! 10중대 기상. 쪼꼬뽀님 일어났구리. 일어났으면 잠깐 나와. 야, 쪼꼬뽀! 나와. 무서운데? 북반구가 한국이고 남반구가 반대 시간이래요. 계절 반대. 어우씨, 빠따 들고 서 있을 것 같아, 내문 옆에서. 다행이야, 초코뽀. 무사히 꾸리. 무사하지, 그럼. 텐트로 들어가고 하루가 지나도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 그렇게 오래? 뭐야? 뭐, 10년 지난 거 아니야? 사실? 자고 일어난 사이에? 판타지처럼?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주민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물건을 드릴 거예요. 이걸 받아줘. 와, 아이폰. 와. 작동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켜볼래? 이거 위치 추적기랑 그 도청 장치 달려있는 거 아닐까? 확인해야 되는데. 와, UI 봐. 진짜 세련됐다, 이거. 근데 아이폰. 야, 갤럭시로 만들어야지. 전파도 잘 터지네. 무인도지만. 일단 집어넣어. 넣을게. 근데 쪼꼬뽀님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써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없어. 무인도 데뷔랑 동시에 스마트폰 데뷔도 하게 됐네. 아, 스마트폰 사는 게 꿈이에요. 아직도 삐삐 들고 다녀서. 이 섬에 생활하는 데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사용법을 익혀줘. 그리고 하나 더. One more thing. And one more thing. 명세서 아니야? 세금 명세서? 야! 이주 패키지 청구서야. 항공료, 인건비, 설비 5만 원? 못 내! 아이고, 알아서 둘러버렸네. 그래, 고마워. 근데 잠깐, 쪼꼬뽀. 돈이 하나도 없잖아. 이제부터 일해. 이런 거야? 설비 발음이 안 돼요. 빈손으로 왔구나. 진짜 못만 왔어, 얜 쪼꼬뽀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럴 줄 알고, 저기, 배 보여?
어선이라고 하는 건데 타. 5만 원 못 내면 어선에서 벌면 되잖아. 이 패키지 이용 고객은 마일 시스템이 있대요. 바로 노글 마일. 마일? 키로 마일 이거? 서양은 마일로 한대죠? 우린 키로인데. 아주 좋은 서비스랍니다. 이주 비용은 현금으로, 현금? 현금으로 5만 원이지만 마일은 5천 마일이야. 10%네. 이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마일로 지불해줘. 앱에서 모으는 방법을 확인하래요. 누크 잉크 많이 확인해줘. 많이 사랑해줘. 뉴뉴뉴뉴뉴. 새로운 환경이 시작됐다. 뭘 하든 내 자유야. 그럼 이제 텐트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폰 허브 한번 들어가 볼까? 카톡 왔나 보다. 왜 삑삑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뇨! 셀카 찍었어요. 느글 마일리지. 느글 마일리지를 하기엔 속이 좀 느글느글하네. 이 프로그램은 당신 섬을 통해 따라 마일을 선물해 줄 겁니다. 뇨! 뇨뇨. 민트포 마일 받자. 몇 마일 주게? 500마일. 10% 줬어. 뇨뇨뇨. 낚시의 달인이 되자. 낚시하래요. 곤충 헌터. 사냥하라 하는 거네. 인사부터. 인사합시다. 간단하네. 마이 디자인. 옷. 허리 없어 깃발. 토르소. 상체. 이젤. 이젤이 하이인가요? 토르소는 상체, 조각상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거 이쁘다. 이젤. 아, 캔버스야. 여기까지밖에 안 가죠. 지도. X를 누르면 미니맵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네. 왜냐면 없으니까요. 여권. 여권 정보입니다. 알았어. 이거 귀엽다. 이거 스샷 해야 되다. 뇨. 긴급 탈출! 길이 막혀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이걸 이용했어요. 마일이 필요하답니다. 지금은 하지 말죠. 해볼까? 예! 긴급 탈출 서비스입니다. 고맙다, 예. 예! 예, 손님. 민트포도 맞제? 손님은 처음이니까 간단히 설명해줄게. 마! 니 처음하나? 마! 이 서비스는 길이 막혔거나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도와준답니다. 어찌하는지는 물어보지 마. 어찌할기고. 안 할라고. 난처하다가면 벗기죠. 진짜 너무 뿌뿌뿌뿌 뿌뿌뿌뿌뿌 뿌뿌뿌뿌뿌 이거 갈구마. 진짜 사투리 저렇게 쓰시는 분 있나요? 너무 찰지게 잘했어 더빙을. 닌텐도 편지 왔다. 업데이트 협조 감사합니다. 뭐 줄게요? 고마워요. 2주에서 축하합니다. 선물 줄게요. 버려요. 이거 뭐 줍니까? 한번 볼까? 그거 줄걸요? 아마 닌텐도 옷? 아니면 영웅 초상화라던가? 뇨?
요. 아, 와, 야, 대박이다. 닌텐도 스위치를 줘. 야, 복지 대박이다. 왜 못 돌려? 여기서 못 돌리나? 와, 닌텐도 스위치를 주는 기업이 있다? 미친. 아, 띵 소리 들었어요? 띵. 닌텐도에서 닌텐도를 주네. 아, 레시피. 와, 대박 이쁘다. 닌텐도 스위치를 바깥에 둘 정도로 여유 많은 남자예요. 과연 뭐가 낫길까? 두근두근 하구만. 두근두근 뷰루릇. 여기 아까 내 친구 하나 있지 않았어? 땡글땡글이? 땡글아, 콩돌이! 깃발 들고 댕기네. 안녕. 아, 귀여워. 해브파이언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는 안내소에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면 찾아주세요. 당분간 제가 낮 동안 섬 생활을 확인할 거예요. 내가 감시하겠다는 거야. 아, 여울이 나온다며. 말을 걸어주세요. 알았또. 지금 들어가 볼까? 이 여유로운 생활 영위할 때 다 해봐야죠. 아, 제 날개 퍼덕 끼고 있다. 너무 귀여워. 어라? 벌써 손님이 왔다니. 벌써 탈출하고 싶어요? 알았다. 여울이 언제 데려올까? 호감도 쌓이면 이별 그 모셔올 수 있나? 뚜두뚜뚜. 야, 이 무인도 얼마나 풍족한지 길에 닌텐도 스위치가 떨어져 있잖아. 입땡하다. 어? 어? 저기요. 없어졌네요. 잡초가 내 오렌지를 먹었어. 허! 이렇게 이럴 줄은 몰랐어. 아, 아니야. 잘안 봤어. 이럴 줄은 몰랐어. 나무 흔들었더니 오렌지 먹었어요, 잡초가. 잡초 있는 자리에, 어? 여기 있었네? 근데 안 보이잖아. 야, 안 보이잖아. 잡초 없어졌어요. 잡초가 먹었어. 뇨뇨뇨. 어? 이거 그거 나왔다. 번데기 뭐 나왔다. 나무 흔들어서.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거. 가까이서 볼까? 니. 번데기에요. 어? 이걸 바라던 거 아니야. 하지만 주소. 야, 니네 집 훔쳤다. 집도둑이다, 집도둑. 아, 아. 시작하자마자 일레스. 니니니. 벌에 몰렸어요. 오, 나뭇잎 가고 나왔어요. 내 스마트폰이 삐롱삐롱 거렸던 것 같은데? 아이템 떨어졌다 알려주는 거였나보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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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운이 좋네. 그것도 챙기고. 벌집. 벌집을 밀랍이라고 한대요. 아, 그런가? 이걸 한번 봐야겠다. 느글 마일리지. 아, 밑에도 있었네. 과일 따기. 정원 가꾸기. 아, 이렇게. 아, 이걸 몰랐네. 멀쩡하는 포토그래퍼래. 뇨! 너무 노곤노곤해요. 너무 졸려. 어! 이트 벌집 두 번째는 좀 그런데. 야, 어떻게 벌써 벌집이 두 번 만져줘? 어! 유다이 떴다. 다크소울처럼. 아, 상쾌하게 잘 잤다.
아, 꿈을 꿨어. 벌한테 물리는 꿈을. 아, 이거 아주 상쾌하게 잤네. 이게 그거죠. 봉침이죠. 봉침 한번 맞고 쭉 자고 일어났어. 수도꼭지 울보. 안 울었거든? 봉침으로 졸지에 최면 마취에 걸렸다. 안녕, 땡글이. 젠장, 안 잡히네, 땡글땡글. 나눈 부었어. 되게 걸걸한 친구였어. 안녕? 헐, 그거 벌에 쏘인 거냐? 그거가 아니고 내 얼굴이야. 그거가 아니고 누구라고 해야지. 최대한 빨리 약 먹고 나아라. 안 줘? 야, 초코뽀. 네가 정해준 텐트 자리 좋다. 저 항상 고질적인 문제죠. 낚싯대 관통. 아, 맞다. 선물을 주는데. 내가 텐트 정했다, 또. 망사 모자? 망사 스타킹 같은 걸 주지. 망사 모자를 주네. 알았다. 그냥 벗어? 이 자식. 이 자식. 뭐가 있구만. NTDO. 뉴타입 디스트로이어 모드의 약자죠. 망사 모자를 받았네요. 야, 왜 다리 낚시하고 있냐, 여기. 여기 낚시 동호회 그런 거야, 아저씨? 뇨, 뇨, 뇨. 이제 뭐 해야 될까? 아, 얘,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깃발 들고 혼자 쫄래쫄래 걸어 다니는 거 봐. 아하. 미쳐. 지구 부셔. 너굴 부셔.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 둥글둥글한 것 봐요, 두상. 진짜 미친 두상이다, 이거. 어쩜 이렇게 귀엽고 털복숭이 똥그리를 진짜 제대로 만들었어. 최고야. 아, 한 번만 쓰담쓰담 하고 싶어, 뒤통수. 힝. 네. 자꾸 잡초만 주워지네. 이거 좀 불편하다. 뇨. 너굴 나 죽어. 너무 귀여워서 살인적인 귀여움이랄까다. 들어가 보자. 너구리 있겠지? 너구리야. 너구리야. 아, 쪼꼬뽀 어서 와. 보다시피 좁은 곳이지만 편하게 있다가. 콩돌이한테 물어봐. 살수 있을 거야. 필요 없는 물건은 팔 수도 있어. DIY. 도구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재료 모아서. 무기 만들듯이. 새총. 알았다. 뇨? 뇨! 종이 상자와 가구. 엉성한 낚싯대. 엉성한 잠자리채. 엉정한 물뿌리개. 새총. 오렌지 400원이나 받아, 왜? 섬의 환경. 아, 잡초도 가져와야 돼? 처분해주는구나. 돌. 오렌지. 이렇게 팔아보자. 어때? 비싸. 와, 암산 짱 빨라. 3,000원! 좀 벌렸네. 아, 과일 먹는 게 뭔가 있다 보다. 아, 진짜? 이걸 과일 먹어야 가능한 거야? 야, 이건 몰랐네. 뇨! 뇨! 하고 싶은 말 있어? DIY 워크숍 해줘.
어, 할래요. 대답 한번 시원한데? 마침 나도 시간 되니까 시작할게. 디아이와이 순서를 설명해 줄게. 순서랄 것도 없다. 만든 물건의 레시피와 재료를 구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작업대처럼 도구가 구비된 작업대가 필요하다. 나뭇가지 다섯 개 다 모아왔다. 엉낙 엉덩이 낚싯대 엉낙 만들어요. 아, 나 눈 좀 치료해줘. 완벽해. 엉덩이 낚싯대를 만들었어요. 어? 와, 과학기술. 레시피 보내줬어요.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폰투폰으로. 기능 짱 좋아. 야, 과학기술. 엉덩이 낚싯대도 가지고 가. 아, 부러져? 아, 부러질 수 있을 줄 몰랐다. 공구 상자 뭐야? 아니,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일단 그거부터 보죠. 엉낙 엉잠 엉덩이 잠자리채랑 새총. 동물의술 전작에서는 매 4분마다 선물이 날라와요. 그리고 그거를 새총으로 맞춰서 떨어뜨려야 돼. 흠. 오우, 공대생이야. 작업대 보면 알아. 공구 상자랑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사자. 아, 종이 상자 말고. 상자 줘. 아, 잠깐, 이거 가구야. 이거 그냥 가구였어. 야, 가구 사긴 좀 그래. 왜냐면 지금 음모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알차게 합시다. 아, 폐 자료. 종이 상자. 야, 나 상자 주는 사람이야. 나 박스 줘. 이것도 돈 된다고. 철광석도 필요해. 돌 날릴 뻔했죠? 난 그걸 못 봐. 알차게 모아서 캠프파이어랑 물건들 만들자. 야, 과일 좀 먹어야겠네요. 전작에선 과일 먹는 게 진짜 의미 없었거든요. 그냥 이쁘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선 과일 먹을 필요가 있네 진짜. 잡초 줍자. 내 처지 좀 봐. 무인도 와서 잡초 뽑고 있어. 어? 오, 이거 있네? 이 기능 있네? 지금이야! 잡아! 뇨. 뇨! 야, 씨, 은신하는데, 이거? 이거 은신하는데? 이 미라주 콜로이드. 야!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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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호랑나비. 호랑나비. 야, 왔다. 은신나비 왔다. 아, 민나가. 아, 너무 못 맞췄어요. 명중률 너무 떨어져. 하이야! 하이야! 야, 얘는 막 꽃가루 날린다. 아니구나. 바닥에 흔적이구나. 저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 아, 아이고. 새총을 들었네. 새총으로도 잡을 수 있죠? 새총으로 생선을 딱 맞춰. 잡을 수 있죠? 여기 봐주세요. 물고기님! 여기 보세요. 니니니. 갔다. 미끼가 맛이 없나? 맛없는 미끼 해서 안 잡나보다. 근데 이거 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싯대가 아니라 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뾰족도 좀 봐.
제가 닌텐도 3DS로도 동물의 숲 사서 하고 그랬거든요. DS로도 사서 했고. 그 애기 시절에. 친구야, 할 거 없지, 너. 근데 너 바지 좀 입고 다녀야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어, 약 만드는 법을 준대요. 대박. 민트볼, 맞아. 민트볼로 우왕! 이렇게 받아버리면. 연꽃우 우산.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꽃잎 우산. 전 동물의 숲 하면 꼭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거예요. 제일 먼저 사는 게 이거야. 꽃잎 우산. 너무 귀엽다고요, 진짜. 개구리 친구한테 들려주면 진짜 귀여운데. 꽃잎 우산. 응? 일로와! 잡았다. 까옹!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이 유유자적.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반응하는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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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니. 아, 이거 너야 대화가 돼? 어, 미안해. 미안해. 모서리 맞았대요. 아, 저 우는 모션 너무 귀여웠어. 아야, 모서리에 맞았다고 하면서 눈물 표시나 그 보노보노처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저 낚싯대로 머리 뚫린 것도 비극적인데. 내가 때려버렸네요. 아니, 아니, 이거 뭐지? 돈이다, 돈이다. 주스면, 아니, 아니, 이거 든 상태로는 말이 안 걸리나? 엉덩이 차리채로는 대화가 안 되나봐요. 이쁘다. 보는 사람 재밌음? 인정. 오! 대물이다! 대물이야! 대물이야! 농어 같은데?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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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다크 소울이 나와. 동물의 숲 고인물이라고요 또? 이런 거 바로바로 알죠. 안농농어? 빨리 선물. 선물. 너무 이쁘게 날아온다. 하늘하늘하게. 아, 자꾸 닥소가 나와요. 뭐 생각만 하면. 한 이 정도 경로에 오겠죠? 어? 저거 못 먹을 수 있다. 저거 못 먹을 수 있어. 이거 빠진다. 이거 배꼽 빠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선물. 힝. 얘 안 보여. 얘 안 보여. 아. 10분 기다리면 또 올 거예요. 4분마다 오니까요. 뇨! 아이고. 화들짝 눌러버렸네. 입질 올 때 물어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서 그냥 눌러버렸어. 어, 쪼꼬미 있다. 쪼꼬미. 이거 피라미야. 어, 알리오네네. 클리오네구나. 알리오네는 알리올리고구나. 아, 이거 비싼데. 이거 초반치고 되게 비싸요. 낚시로 얻는 것 치고 꽤 비싸. 야, 닌텐도 스위치 팔아. 지금 중고로 40만원 하던데. 물량 없어서. 닌텐도 스위치는 짱 비싸요. 아, 할 거 많이 가져왔죠. 그중 다른 걸로 해도 같은 섬이 아니라서 섬 하나에 40만원? 크, 닌텐도 스위치 값이네요 그냥. 아이고, 이거 지금 팔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박물관 생기면. 아이, 그때 잡아도 안 늦겠다 사실. 아, 잡초 99개 모았어. 미친.
아직이요 애인을 하고. 자, 카톡이 오네. 3,000원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조금 벌려? 수익 안 좋아. 이거 수익 구조 안 좋아. 일단 이거 배우자. 약. 잡초로 만들겠지? 흠. 약 레시피 배웠대. 약도, 약학도 전공했어. 약사야. 흠. 너무 돈이 안 돼. 좀 더 합의 봐야 될 것 같아. 마일리지, 이번에는 그 3,000 모아서, 3,000 소울을 모아서 그거 하겠네. 엄청 모았어. 아, 저 너구리 이미지 너무 귀엽다. 전설의 낚시꾼. 3,000 소울 모았어. 너구리 DIY. 뭐 만들 거 더 있나? 연꽃잎우산 잡초로 만드네? 대박. 다 팔았는데. 아까워 죽겠네. 너구라 마일리지 잘 쌓았어. 2주 비용은 뭐야? 5,000마일? 뭐야? 2주가 5,000원밖에 안 해? 너굴포트. 너굴 쇼핑. 온라인 쇼핑이래요. 경품과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많이 쌓으면 경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간단하죠? 50마일 줬어. 접속. 접속 보상 줬어. 아. 아, KK 디스코. 사고 싶다. 너무 사고 싶다. 아, 5,000 소울 모아오랬구나, 제가. 되게 갖고 싶었는데. TK. KK. 어, 여기 물고기 두 마리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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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아니네, 하나는 그림자였어, 그냥. 식물 그림자였어. 뇨! 응. 여기서 거리 재고. 뇨! 완매. 어디 갔죠? 여기 있는 건가? 옆에? 안 보이는데. 아! 아니야. 당최 여기 없었어. 섀도우 복싱 하고 있었어, 혼자. 뇨! 뇨! 그럼 저기 화석 있네요. 매? 뇨! 돌! 돌을 낚았다고요. 돌이 그 자유롭게 수영하다가 낚싯대를 물었어요. 돌이 말이죠. 돌을 말이죠. 웃기네. 만우질 농담인가요? 잡초는 돈이 너무 안 된다. 하긴 이렇게 쉽게 얻는 거니까 잡초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만들자. 잡초로 연구두산 만들자. 이 크기가 다른가? 이 새싹마다 크기가 다른가? 머난에서 마을 주민을 바우툼이라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난이 뭐예요? 머난? 야, 너 낚시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아, 저 나무 흔들리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너무 힐링돼. 나무 흔들리는 게. 그리고 이 섬에 있는 과일나물 내가 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과일 먹는 퀘스트를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좀 시선 바꿔야 되는데. 동물의 숲 전 버전 할 때 낚시할 때 시선이 옮겨져서 그 가려지는 게 적었거든요. 이건 좀 가려진다. 와! 와! 와, 신발. 어? 신을 수 있을 것 같대. 그러게, 이 부분은 좀 그렇다. 시선 막히는 건 좀 그렇다. 장화 하나를 더 얻으면 뭔가를 만든다네요. 신발 만들 건가 봐. 골동품이야. 중고 신발이야. 그것도 바다에 떠밀려온. 어? 오? 오? 야, 또 절로 가네. 아, 이거 안 돼. 느낌 왔어. 저거는 나 못 먹어. 저거는 신포도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오! 농어다, 농어. 실루엣만 봐도 알겠어. 인상. 아, 너무 나빴어요. 못 먹는 위치에다가 선물을 보내네. 도미구나! 도미, 레는 어딨지? 이거는 그
닌텐도 DS 시절 동물에서부터 있었던 건데. 놀러와요 동물에서, 모여봐요 동물에서, 타운으로 가요 동물에서, 튀어나와요 동물에서. 농원 줄 알았죠요. 아 못 먹어 못 먹어. 저 절로 갔어. 내 거 아니야. 뇨뇨뇨뇨뇨. 농어 같이 생겼는데 도미였네. 농어다 농어. 이건 농어야. 안농 안농 농어야. 농어 농어 농어촌 특별 전형할 때 농어겠죠? 농어 안농 농어. 어? 아 삽은 없구나. 저 구멍 나는 거 파고 싶은데 아쉽다. 안녕 민트풀 핥아봐도 될까? 그럼 콩돌 밤톨 일행은 돈을 엄청 가져온 거예요? 이 섬을 오기 위해서. 뭐야?